본인은요, 까다로워. 그리고 기준점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내 자체적으로 내가 이게 맞다, 이게 안 맞다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어떤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사주가 맞냐 안 맞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그 역경을 많이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격이 모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요. 근데 올해는 내가 지금 두 번의 이동 변동이 있어요. 올해 혹시 변동한 적 없어요? 올해는 내가 두 번의 이동 변동이 해운년의 수가 들어서서 올해는 내가 조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해운년이 들어서 올해 내가 지금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움직이거나 뭔가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해운년이 내가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잡고 가거나 새롭게 뭔가를 끌고 가거나 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죠? 지금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저기 회사 일반 일반에서. 근데 본인은 사람 영업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밖으로 많이 댕겨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는 못 있어요, 원래 사주가. 그리고 뭘 하고 있으면 항상 답답하고 항상 뭐가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될까 저것도 해야 될까 되게 많고. 내가 봤을 때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네,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뭐 고정급 받는 거는 뭐 마음 편하긴 한데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어도 부동산 쪽이나 그런 쪽에 토지 쪽에 그런 쪽에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물론 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이도 나이인데 그래서 그쪽도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영업은 해도 돼요. 아. 왜냐면 가만히는 못 있어요, 사주가. 그래요. 왜냐면은 되게 답답해. 네. 그리고 승질이 되게 급해요. 뭔가를 빨리 해야 되고 뭔가를 빨리 끝내야 되고 뭔가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먹다가 체하고 빨리 먹다가 정리를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정씨 대주가 재미를 못 봐요. 왜 재미를 못 볼까요? 재미를 못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달리기는 참 잘해요. 첫 달리기는. 근데 꼬리를 못 해요. 중도 포기. 쉽게 얘기하면 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내가 계속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좀 꾸준히 꾹 달리시면 내가 보기에는 골프에 꼴이 날 수 있고 내가 돈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말고 자꾸 내가 중도 하차를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데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꾸준히 하면은 돈도 만지고 재물도 만지고 다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살아야 돼. 꾸준히. 인간은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근데 또 성격이 사람도 되게 싫어하네. 사람은 많은데 내가 또 나는 너무 치대는 것도 싫고 너무 귀찮아해. 그렇죠. 너무 뭐 만날 사람은 만나는 거지 뭐 굳이.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나한테 돈을 갖다 줘요. 그래. 싫든 좋든. 근데 내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끊기고 하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잘해라, 인간 관리를 잘해라. 그러면은 나한테 재물자리에 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선후배 관리 잘하고. 이런 말이 조금 미안한데. 조금은 거들먹거리는 게 조금은 있어. 내가 싫으면 잘 안 쳐다봐. 근데 어느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지면 어느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뭐 내 사는 건 잘 사는데 그 사람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 관리만 잘하면 돼.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내가 날라는 댕이거든. 근데 그 나는 재주인데 인생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 관리만 잘하면 돈은 재물질에 돈은 갖고는 있어요. 네. 그 올해는 내가 이렇게 두 분의 변동이 있어서 내가 자꾸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자꾸 움직이면 괜찮아. 그리고 잠은 잘 자요? 아, 잠은 잘 자요 또. 근데 집이 안 편한데. 집이요? 거기 이사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아, 오래됐죠. 여기 지금 2005년에 들어왔으니까요. 부모님이랑. 네, 지금도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독립을 아직 안 했고. 네. 좀 변동을 조금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다. 왜냐면 그 집 거미 자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집 턱을 편안한 턴을 못 대요. 조금 뭐 집은 조금 변동을 나오든 독립을 하든 나오시는 게 내가 보기엔 좋긴 할 거는 같아.
할머니 살아계실 때 같이 들어왔던 집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계속 계시는구나. 근데 집 터가 편안한 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뭐 자꾸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 터에서 자꾸 내가 뭔가가 조금 힘드니까 집은 조금 움직이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네. 혼자 살 거예요? 아니죠. 아직은 좀 혼자 살아봤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만 자니까 네. 뭐 전세로 나간 게 아니라서 좀 네.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랑 둘이 있어요. 집에. 내가 보기에는 뭐 터가 조금은 한 번은 좀 변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기운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사주는 내가 뭔가 자리를 잡고 하는 건 있는데 집 터에 자꾸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재미도 못 보고 조금 내가 끝나면 다른 사람 재미 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변동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머리는 총명해요. 그리고 잔머리가 좋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 사람 파악하는 건 좋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땅이든 터든 뭐든 움직여. 근데 그 공부 자리에서는 공부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잠깐은 하는데 끝을 보기가 되게 많이 힘들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질려해요. 문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 상태에서 돈 버는 건 내가 보기 나쁘지 않고 재물복은 뭐 크게 없는 건 아니고 돈은 만 선업부터 한 50대까지가 돈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재테크나 돈 관리 잘하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 네.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이제 사실 저희 할머니가 작년 2011년도 9월에 돌아가셨는데 아 꿈에 그렇게 자주 조금 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꽤 되셨네요? 2011년 1년 조금 안 되셨죠? 아, 2011년이 아니라 2021년 아 21년 근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계속 할머니 제 할머니랑 오래 살았으니까 꿈에 자주 뵈게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꿈도 꿨었고 저희 할머니가 안방에 사셨었는데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있고 도와주려고 그러던데 이제 가지 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꿈에서 보여주긴 하는데 뭐 나쁘려고 자손 해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여기 잠깐 내려보실래? 마스크. 아 마스크요? 됐어요. 올 수도 돼. 알겠습니다. 크게 뭐 문제된 건 아니고 그냥 어디를 조금 변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올해는 뭔가 한번 운을 바꿔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고맙습니다. 일은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 또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뭐 배우자 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사실 여자를 만나면 저는 장기간 연애를 하진 못 아직 못 해봤어요. 뭐 많이 오래 사귀어봐야 뭐 2년 안 짝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뭐 어떤 공을 들이면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뭐 무작정 소개만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인연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뭔가 어떤 뭐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기도를 올려야 될지 조금 그런 게 조금 뭐 그게 조금 여자가 없지는 않아. 와. 여자가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씨 대주님이 여자 자리에 여자가 없지는 않은데 오래 만나다 보면은 여자가 질려해. 제가 말고 여자가요? 상대방이요?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해 강해요. 아. 개인주의에 대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 제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너 거 내 거 아, 그 계산이 너무 빨라.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아우 이런 말 남자가 너무 속보인다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뭐 듬직한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잘해주거나 뭔가 조금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생기지 여자가.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하다 보면은 질려해. 너무 꼭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나를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싫어해. 아, 그러지 않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잘하는 것도 싫어. 내가 이제 개인주의 강하다고. 나를 너무 많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는 쉽게 얘기해서 결혼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또 내가 부담스럽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살아야 될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힘든 거지. 뭐 여자가 뭐 직계에서 뭐 어떤 기회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없지. 근데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부족이나 기도는 상관없어요. 근데 뭐 내가 여자 관계, 이 교우 관계에서 이 문제는 내가 조금 아량을 베풀어야지.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조금 괜찮은 여자나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나 부족이 있었지만 여자가 안 생겨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